지금 타이어 교환하러 갑니다. 타이어 지금 일축에 편마모가 좀 있었는데, 그 편마모 먹은 부위에 약간 혹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기 지금 작업하러 왔다가 타이어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좀 혹이 있어가지고, 지금 부산 내려가기 전에 무조건 이거 바꾸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천안 톨게이트로 안 타고 여기 가까운 데 있는 미쉐린 대리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전까지 가서, 대전에 대포 가서 상하차 하고 교환하고 갈까 싶었는데, 대전까지 약 60km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일축이고 하니까 어떤 위험에 처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까운 데에서 조금 타이어 바꾸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일축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석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터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뭐저 혼자 단독 사고 나도 큰일 나지만, 이 다른 사람들, 다른 일가족의 가정의 파탄까지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요. 차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거 혹이 아니고요. 예. 이게 불규칙 마모가 생겨가지고 예. 여기만 남은 거지. 근데 지금 보면 여기만 좀 뭔가 볼록하게. 아, 이게 볼록한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여기 요거랑 요거랑 그림이 틀리잖아요. 아,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타이어는요 원래 하나의 그 고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층의 고무로 만드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이게 나가버린 거지. 이 아. 고무층이 다 닳아서 없애버린 거고. 예, 좀 깎이고. 예. 이건 이제 하얀 고무가 나온 거 이제 그 이건 원 고무가 있는 거지 그대로. 아, 뭔가 이게 좀 혹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혹 아니에요. 불규칙 마모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약간. 철심이 나올 거예요. 아, 얼마 남은 거네요. 이제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예. 여기를 일단은 봐야 돼요. 아. 그냥 저희가 중고 잡을 때도 이렇게 보지, 이렇게는 안 봐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철심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거의 안 쓰는 게 철심 나온 게 일곱 시전이라고 봐야 돼요. 아, 요겁니까? 예. 이게 전륜용이에요. 네, 이렇게 아... 나오고 후륜도 나오는데 후륜은 예. 지금 대구가 없어요, 못 팔아요. 아... 후륜은 이렇게 바둑이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후륜은 옛날에 이렇게 바둑이 나오는데 지금은 대구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안 줘. 지금 철심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깎여 버린 거지. 좀 일찍 깎아줬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한번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이게 뒤집어서 좌우로만 돌려주세요. 왜냐면 네. 안쪽 바깥쪽 먹어버리면 좌우로만 뺏어가는 거 아니니까.